네, 반갑습니다. 도라이바TV입니다. 오늘 볼 모델은 MSI에서 나온 신형 모델입니다. 근데 보내주신 분이 사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보증기간 내 제품인데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메모리하고 하드 추가하고 발열이 비교 조심해서 서멀을 바르시려고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나사를 이제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뭐 벤치 같은 걸좀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판이 약간 긁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뒤에 지금 뭐 현재는 지금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위해서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판을 긁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현재 아까 그림상에서 표시됐던 부분이, 현재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화면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긁었다고 그림에서 이거 표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별반 뭐큰 손상이 없습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ER2라고 되어 있는 요 저항이 하나 있는데 요 끝부분을 살짝 조금 긁으셨어요. 근데 이건 뭐 표면만 지금 긁힌 상태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전원을 지금 넣어보니까 전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동작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요 칩이 지금 그 PCH 칩입니다. 9세대 모델에 들어가는 PCH입니다. 이전에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뭐 6세대, 7세대, 8세대 뭐 이런 모델들이었었고요. 지금 이 모델은 지금 9세대 신형 모델인데 지금 외관상으로는 지금 멀쩡하죠. 멀쩡하게 보이실 겁니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된게 지금 이 칩이 지금 나가버렸어요. 아마 이 램하고 하드를 장착을 하실 때 여기 보시는 이거 배터리 그 커넥터를 제거를 안 하시고 지금 하드하고 메모리 장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멀 그리스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이렇게 건드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더 주의를 드리지만 배터리 전원이 아답터 전원보다 약간 낮습니다. 똑같아요. 구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압들은요. 보드 자체 내에 다 전압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차 실수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가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제가 테스팅 모드로 해서 비포 모드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쇼트 나죠?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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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 이쪽은 안 나가 있고요.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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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 지금 PCH로 들어가는 3V가 인입되는 부분들은 다 쇼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리고 지금 이칩 옆에 있는 PL18번 같은 경우 PL18번 그 다음에 접지를 제가 지금 좀 잘못됐네요. PL18번 같은 경우에도 코일 자체가 여기서 지금 3V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콘덴서를 거친 다음에 지금 이 PCH로 지금 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PCH 안에 들어가는 3V 전압 라인인데 이 탈탄을 지금 찍어봐도 쇼트가 나요. 그리고 현재
이쪽 지금 플러스 전압인데, 볼테이지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새 제품 RTC 배터리인데 0볼트입니다. 전압이 전혀 없어요. 자, 따로 한번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PCH가 쇼트가 나게 되면 그 RTC 배터리에 있던 이 전압들이 그 안에 있는 그 CMOS 칩 쪽으로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쇼트가 나버리면 쉽게 말하자면 이 RTC 배터리에 있는 그 전압을 다 땡겨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주로 PCH 칩들이 나간 제품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볼테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0볼트입니다. 나중에 수리가 되면 된다면 RTC 배터리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보셨겠지만 3볼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칩이고 지금 이 바이오스 칩의 라인 중에서 3볼트 라인들이 대부분 다 쇼트가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쪽이 지금 3볼트 플러스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쇼트 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그 3볼트가 들어오는 라인들이 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오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PL18번 돼 있는 3볼트 라인 죽었고요. 그 다음에 PCH 칩 위에 있는 쇼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에 한달 기다리셨던 분, 그분하고 지금 증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요즘 나오는 이 PCH들이 상당히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해를 하시고 뭐 청소를 하시든 서머를 바르시든 어떤 장면에서든지 간에 이 배터리 커넥터는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순간 잘못하게 되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지가 며칠이 안 되셨다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 저희도 그렇지만 사신 분은 되게 마음 아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소비자분하고 통화는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이 칩을 현재 지금 수입을 하기 전에 일단 제거를 해놓고 쇼트가 없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칩셋을 주문을 하고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간혹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칩을 제거를 하고 나서도 쇼트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런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 회로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 많은 소자들 중에서.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일단, 제거를 하고, 그런 뒤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칩셋을 제거를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빼내야 될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칩셋은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떼낸 칩셋은 PCH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PCH부터 한번 좀 볼까요? 쇼트 이쪽은 살았고. 쇼트. 칩은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패드에 지금 이렇게 납이 뭉쳐져 있는 부분을 아직 지금 제거를 안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한번 일단 쳐볼게요.
아까 PL18번 같은 경우 쇼트 값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예,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콘덴서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됐죠. 이쪽으로 이쪽까지도 예, 현재는 정상입니다. 예, 다시 해볼까요? 예, PL18 정상, PC3 정, 아, C7, 679, 예. 아, PC3, 예, 정상. 그 다음에, 바이오스가 있었죠. 예, 바이오스. 예, 이쪽 3볼트. 예, 이쪽 3볼트 아직까지 쇼트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예, 일단 여기 지금 잔납 때문에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잔납을 일단 제거를 한 다음에 예, 다시 바이오스 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칩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 그한 부분의 쇼트가 계속 났던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이 라인이 지금 그래픽 쪽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픽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그래픽하고 지금 PCH 둘다다 예, 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 노트북은 사실상 예, 수리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쪽 예, 라인들은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금 그래픽 카드로 예, 들어가는 콜두 개. 예. 계속 예, 쇼트예요. 하나는 괜찮고 한쪽은 지금 완전 쇼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일을 들어본 결과 이게 코일 쪽으로 넘어가는 전압 쪽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코일을 지나서 지금 그래픽으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쇼트가 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PCH, 그래픽 둘다다 예,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PCH는 뭐 확실하게 나왔고요. 예, 그래픽은 지금 위에서 측정을 해봐도 한 세네 군데 정도가 지금 쇼트 값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넘어 들어가는 전압 쪽을 끊어서 그러니까 공급된 쪽이 이 방향이죠. 예, 이쪽 방향에서는 쇼트가 안 나는데 반대쪽 방향에서 지금 쇼트가 납니다. 그리고 칩에서 재봐도 예, 그래픽도 지금 쇼트가 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예, 수리가 예, 안 됩니다. 이 칩을 두 개를 다 갈고 작업을 하기에는 예, 비용적인 부담도 그렇고 예, 그냥 보드를 교체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조금 안타깝네요. 예, 자가로 청소를 하시다 이렇게 되셨다는데 생각외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생각외로 저희가 접수받는 것 중에서는 이런 그 고장들이 좀 빈번해요. 원인 찾기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제가 지금 8세대, 9세대 모델에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들을 몇 번을 좀 봤는데, 물론 뭐 아직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뭐 8세대나 9세대 모델들이 그렇게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사연을 적어서 이렇게 잘 보내주셨는데, 예, 처리가 잘안 돼서, 예, 조금, 저도 좀 기분이 좀 다운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예, 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 최선을 나름대로는 다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라이바 TV였습니다.